여기는 신대방역에서 500m 정도 거리에 있는 분리형, 신축구 분리형 원룸이고요. 보시다시피 건물 지은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고,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입니다. 그리고 화장실 사이즈는 일반 원룸 사이즈 그 정도 되고, 이제 분리된 이제 공간을 보면, 한 전체적인 방의 넓이는 한 6평 될 거예요. 6평 정도 되고, 창은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. 가격은 500에 50이고요. 500에 45가 보통 이제 5평이라면 이제 500에 50 아니면은 뭐 1000에 50 이러면 6평 깔끔한 거는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도 500에 50 치더라도 요 집은 연식이랑 위치랑 이런 거 대비해서 괜찮습니다. 다만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여기는 좀 골목길이 좀 있어요. 큰 대부변은 아니고 골목길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500에 50으로 한 6평 깔끔하고 요 정도면은 괜찮고요. 저도 예전에 요 건물에 한 3-4분 정도를 입주를 시켰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비가 와서 채광이나 이런 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해가 뭐 안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러진 않고 이 영상으로 보면 방 크기가 가늠이 좀 안 될 건데 요거 줄자를 갖고 다녀야 되나? 벽걸이 에어컨이 아마 딱 벽으로 붙이면 한 5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. 5개? 벽으로 딱 붙이면 한 5개 정도. 그래서 일반적인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렸던 1000에 40, 500에 45짜리보다 1평, 크게는 1평 반 정도 더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임대인분 성격 아주 좋으십니다. 아주 좋으셔서 저도 그래서 자주 오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.